시리를 계속할 순서입니다만은 속회하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지금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확인됐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비서실장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히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 시간에 저희 수석께서 좀 개인적인 담화를 나누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회의에 그 집중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다. 예,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또 많이 화나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이 열 개라도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우리 수석 두 분도 입장을 각각 좀 말씀해 보시죠. 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 예, 강성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만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그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수감 태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간사들 간의 협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대기 실장께서 개인적 담화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두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도 사적 대화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신 거였고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소리내서 웃었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적 메모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국감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또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대통령께서 이 새끼란 발언했을 때 그때 안보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사적 발언을 왜 문제 삼냐? 오히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토 순방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봉화 참배라든지 이거 다 사적 수행이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뭐 해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근 같은 공인의 활동과 말을 사유화하고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한 분들이 국감장 와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는 양 수석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국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간사들끼리 협의할 테고요. 이 자리에서 무슨 강제 수단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두 수석들 퇴장하게 해달라는 부분도 두 간사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죠. 봐 주시고. 예? 신상 발언요? 예. 그 오늘 국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80%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질의를 하는 의원님들이나 질의를 받는 우리 김대기 실장님 또 한 번 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 김대기 실장님, 우리 조영희 위원장님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짜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가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을 소환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아,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렇지만 위원들을 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형용무순적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뭐뭐라고 얘기했을 때랑 뻔뻔한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국회의 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 의원들이 얘기할 때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용납을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태원 참사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음에도 실실 웃고 국감장을 대통령실의 두 수석의 저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실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김대기 실장한테 요청합니다. 저 두 소속을 파면 조치하십시오. 이게 대통령실의 해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장해서 옆에 소회의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